10년 하면서 다 같이는 처음이에요. 와 진짜 다 같이 여유를 부리네 이제. 와. 본인의 콘서트 있냐? 노래뿐만이 네. 아니라 액션과 제스처와 감성 모든 게 잔나비화 돼서 나왔는데요. 그렇죠. 몇몇 애드립 라인은 좀 배워야겠는데. 아니 되게 여유가 있는데요. 진원 씨가 했던 애드립 라인이 비슷합니까? 좀 다르게 한 겁니까? 제가 했던 거랑 약간은 다른데 네. 저렇게 좀 다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. 저게 맞는 것 같아요. 진원이가 한 게 맞고 제가 한 게 지금까지 한 게 틀렸어요. 원래 연습할 때도 이렇게 연습했어요? 아니면 오늘 흥에 겨워서 이렇게 한 거예요? 오늘 처음에는 연습할 때는 되게 떨렸는데 또 정훈이 형하고 눈이 제일 먼저 맞았는데 그때 그냥 긴장된 게 싹 풀렸어요.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안겨봐 대만족입니다. 대만족이에요. 정말 대만족이고 너무 고맙고 노래하는 동안 진원이 한번 봤다가 뒤에 오나비 친구들 봤다가 하는데 사실 히든싱어가 저한테는 뭐 올 한 해가 아니고 제 인생 통틀어서 정말 잊지 못할 경험 중에 단 하나 꼽으라 그러면 아마 꼽을 것 같을 정도로 저한테 너무 소중한 추억이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진원이가 왕중왕전 나와서 정말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무대에 익숙한 모습으로 노래 불러줘서 그리고 무대에서 저를 많이 쳐다봐줘서 너무 고맙다고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네. 고마워 진원아. 너무 멋있었어. 그 방송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최단 시간 조회에서 100만 뷰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. 많은 네. 분들이 뒤늦게 또 알고 이제 계속 보신 건데 이 주변에서 얘기 많이 하죠. 네, 주변에서 되게 케미가 너무 돋보였다고 저희 오나비들하고 또 원조 가수인 또 정훈이 형하고 되게 케미가 좋아서 그런 또 케미 때문에 사실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. 네. 아 이제 겸손까지. 예.